자,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요, 여러분? 구독자 애칭 정하는 날. 제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 근데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저한테 DM이나 뭐 인스타 뭐 메시지나 뭐 그런 데도 되게 많이 연락 주시고, 지인들도 막 헛소리하고. 자, 일단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아, 빨리 발표됐으면 히. 저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주현 플러스 규리 플러스 구독자. 주독자 어때요? 뭔가 좀 주독? 좀 알코올 중독자? 느낌? 어? 중독자? 중독자님들? 잠깐만, 좀 이상하죠? 자, 오케이. 그리고 규리는 물론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규리의 영향이 크긴 한데, 제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조금 다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Hey, why not the Hyunis? I find that cute. 귀엽긴 하다, 현이스들. 현이들. 현이들? 근데 이거 뭔가 나의 분신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조금 부를 때 자괴감이 들 것 같긴 해요. 현이들. 정말 친구 같은 느낌보다는 내가 거울 보고 그냥 현이야 안녕 오늘은 어때? 막 이런 느낌. 오케이, 땡큐. 주현파크니까 놀이공원에 놀러간 아이들, 쭈린이들. 쭈린이들. 주현님은 주현파크의 지배인, 주배인. 왜 나는 베인 전화하지? 노래 베인. 주베인. 쭈린이들? 쭈린이들 좀 귀엽다. 자, 일단 이거 첫 번째로 쭈린이들. 근데 이거를 또 몇 개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또 결정을 하지? 직접 물어볼까? 라이브나 해서? 직접 물어보는 게 직방이겠죠? 일단 1차를 한번 걸은 다음에, 박주 어떤가요? 박주현님의 박주. 주현님의 삶이 내내 박주만 받는 삶이게. 아, 박수. 박주가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어가지고, 이것 또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박주라는 얘기를 아직도 학교 선배들이나 많이 박주, 박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건 안타깝지만. 오늘 새벽 인간 수업 처음 봤는데 금방까지 해서 10화까지 다 봤네요. 와, 정말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네요. 다 보자마자 박주현 배우님 엄청 검색하다가 유튜브까지 들리고 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거의 구걸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공주? 이유, 주현파크, 주현공원. 앞글자씩 따서 거꾸로 하는 공주. 아, 그냥 주현공원이니까 공주들? 오, 일단 공주 이유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공주도 해놓고. 원래 구독자 애칭 귤덩이들 아니었나? 예? 채널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귤덩이라고요? 처음 듣습니다만. 쭈독자들 어떤가요? 쭈현과 구독자를 합쳐서 쭈독자요. 쭈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쭈독자. 이것도 좀 입에 붙긴 하는데 뭔가 좀 그게 없어 보여. 그 독자라는 말이 정이 좀 없어 보여. 나는 그대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연파크니까 주연트리 추천. 나무처럼 주연이를 지탱해주고, 나무처럼 주연파크를 채워주고. 시상식에서 상 받을 때 우리 트리들 늘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하면 입에도 딱 붙고 좋잖아요. 벌써 제 시상식까지 걱정해주시는, 진짜 감동입니다. 그 한번 해볼까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트리들 늘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모두 주연트리들에게 바칩니다. 주둥이들. 언니 이름에 있는 주랑 댕댕이를 하는 댕에서 주댕이. 기분 안 나쁘실 자신 있으신가요? 주댕이들. 잘 지냈어, 주댕이들? 오늘은 뭐 할까, 주댕이들아? 자, 한번 이렇게 느껴보셨으니 한번. 주라기.
주라기 어때요? 주연 누나 바라기. 이런 앙큼한 것. 동생 맞겠지? 그냥 누나라고 얘기만 하고 알고 보면 막 삼촌이실 수도 있고. 주라기? 주라기들 아,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주라기. 그리고 우리가 주연파크니까 뭔가 주라기 공원 느낌. 주라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주피터 어때요? 주피터는 목성을 영어로 한 건데 태양계에서 목성이 제일 크죠. 그만큼 팬이랑 배우가 서로 큰 의미가 되란 뜻으로 주피터 어떨까요? 또 외국인 팬분들도 주피터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주피터 이 의미가 너무 좋은데? 잠깐 벌써 다섯 개예요. 에포용지 더 있죠? 갑자기 켜도 이쁘시네요. 정말 좀비 탐정 드라마도 두근두근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배우님 애칭은 주연님 이름 뜻이 세상의 밝은 기둥이 되자니까 우린 주연님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자 쭈둥이. 쭈둥이들 어때요? 되게 귀엽다. 쭈둥이들도 진짜. 근데 저한테는 팬분들이 되게 좋은 기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를 더 이렇게 멋있는 성, 멋있는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둥이 없으면 안 되긴 하잖아요. 쭈둥이들도 좋은 것 같아요. 복주로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복주는 이제 제 팬분들, 팬클럽 회원님들을 이제 제가 복주들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복주가 많으시겠지만 복주는 이미 팬클럽에서도 쓰고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궁금해서 혹은 이 채널이 궁금해서 보신 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내가 막 복주들이라고 부르면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복주의 의미를. 그리고 좀 괜히 팬클럽 가입하라는 느낌 날까 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 유튜브는 좀 별개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주는 패스. 하지만 사랑해요 복주들. 쭈꾸미도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진짜 못 본 척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쭈꾸미가 너무 많아. 주연파크의 아름다운 구독자들. 주연파크 구독자. 그래서 쭈꾸미. 에이 일단 딱 10개, 3개만 딱 더 꼽고 나머지는 일단 1차 투표를 저희끼리 해서 하고 스토리에 올리거나 아니면 뭔가 라이브로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입주민. 주연파크라는 밈 아닌 밈에서 가져온 만큼 유튜브 브랜딩에 맞게 우리도 주연님 안에서 거주한다는 의미에서 입주민. 좀 유튜브랑 좀 잘 어울리는 네임인 것 같아요. 입주민 여러분 오늘도 입주하셨어요? 계속 매 편마다 입주를 하는 거지. 입주민 괜찮은 것 같아요. 꼬라기들. 주연파크라는 느낌에서 이제 구독과 주연을 보기 위해 놀러온 꼬라기들. 주연파크가 이제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라서 꼬라기들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꼬라기들도 귀엽긴 하다. 야 근데 여기서 쭈가 안 들어가는 게 꾸러기들밖에 없어요. 다 쭈나 주가 들어가. 네 드디어 진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두 개의 후보가 추려졌어요. 1번 주연파크에 사는 어린이들 쭈린이들. 2번 주연이를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들 쭈그리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토리에 투표를 올렸거든요. 과연 뭐가 될지.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는 동안 이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채택되신 구독자님께 제가 포스터에 사인을 해서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따란 진짜 크죠. 근데 집에도 이제 이거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두 장 중에 한 장을 사인과 짧은 글귀를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중복되는 댓글들이 많아서 만약 채택이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께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함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사인과 메시지를. 사인이 중요하니까 사인을 먼저 해야겠지? 화살표는 의미가 있어요? 내 심장을 뚫었다? 실제 사인이시군요? 네, 이거 원래 사인이에요. 짠. 근데 이게 거의 갑자기 이제 처음 연극을 하게 되고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인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막 그냥 친구들이랑 막 장난칠 때 어릴 때 만들었던 걸 그냥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꿔야지 했는데 이제 그 팬분에 대한 의리로 안 바꾸고 있어요. 이걸 제가 소중히 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의견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유튜브부터는 이제 제가 구독자님들을 애칭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정해주신 거니까 다들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 잠시 저희가 네. 주현 씨한테 준비한 네. 선물이 하나 있는데 진짜요? 잠깐만. 지금 발가락 다 보이는. 뭐예요? 저희 제작진의 마음이에요. 뭐야? 그 MBTI 때 오랑우탄 나오셨잖아요. 근데 왜 오랑우탄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랑우탄. 네. 가져가세요. 아, MBTI.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거. 잘 지내보자. 이 구독자님 애칭 생기면 이름, 얘 이름 그걸로 지어야겠다. MBTI.